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돌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시놀로지 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나스란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의 약자입니다. 즉,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의 개념이 있는데요. 집에 두는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유명한 회사로는 시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놀로지 회사의 나스에 설치되는 OS를 이 노트북에 설치를 해서 한번 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안 쓰는 노트북과 이제 USB 이두 가지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헤놀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헤놀로지 부팅 이미지와 헤놀로지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제가 하단에 파일 설치 주소를 올려놓을 건데요. 그걸 누르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압축은 바탕화면에 풀어보겠습니다. 압축이 풀리면 총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PAT 파일이 있고요. ISO 파일이 있는데요. ISO 파일은 부팅용 파일이고, PAT 파일은 OS 파일입니다. 이 부팅 파일을 USB에 부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루프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루프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하단으로 약간 내려가면은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완료 후에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USB를 삽입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디스크 또는 ISO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선택 버튼을 눌러서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부팅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혹시나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백업을 해두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팅 디스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디스크를 컴퓨터에 삽입해줍니다. 자, 이제 노트북 전원을 켜겠습니다. 컴퓨터가 부팅되면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부팅 디스크를 USB가 가장 먼저 되게 설정해줍니다. 설정이 완료된 다음 세이브 하고 컴퓨터를 부팅시킵니다. 이렇게 헤놀로지 부팅 화면이 뜬 경우 세 번째 인스톨 업그레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헤놀로지가 부팅되고 있고요. 이렇게 로그인 이미지가 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기와 연결이 필요한데요. 이 PC가 연결된 공유기에 방금 USB를 삽입한 컴퓨터를 연결해 줍니다. 랜선을 연결해 주신 다음에 find.synology.com에 접속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디스크 스테이션이라고 뜨고 DS3615XS라는 모델이 검색이 됩니다. 이 모델이 방금 저희가 부팅한 컴퓨터이고요. 여기에서 IP 주소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추후에 NAS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IP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IP 주소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수동 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서 아까 같이 다운받은 PAT 파일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제 기다리시면 디스크 스테이션 매니저가 설치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서버 이름,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저는 서버 이름을 NAS2로, 사용자 이름은 공돌이로 해보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최소한 6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마지막 거를 선택해줍니다. 퀵 커넥트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음 버튼 밑에 이 단계 건너뛰기를 눌러줍니다. 얘를 눌러주시고요.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헤놀로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컴퓨터가 부팅될 때 이 USB를 통해서 이제 부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USB는 항상 꽂아 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헤놀로지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